도내에서 인구와 병 우연수, 실제 수혈량이 가장 많은 원주에 혈액 공급소가 없어 환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보도 이후 시의회가 혈액 공급소 원주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도심 숲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어놓은 가로수조차 생육 환경이 불량해 재해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장애인 교사 채용 실적이 전무합니다. 교대 재학생 중 장애인이 거의 없는 데다 대도시 근무 선호 현상까지 겹친 탓입니다. 최근 6년간 강원도 분만기관 4곳 가운데 한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 초 기준으로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무려 11개 시군에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 지역 의원급 산부인과들은 긴급 수혈이 필요할 때마다 타 지역에서 혈액을 받아서 사용해야 해서 산모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계기로 시의회가 원주에도 혈액 공급소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의회가 혈액 공급소 설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거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근 3년간 도내 혈액 사용량을 보면 원주가 12만 유닛으로 가장 많고 의료기관 수도 400여 개로 가장 많아 수혈 수요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혈액 공급소가 없어 긴급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과다 출혈 환자나 출산 중 자궁 파열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한 산모 등의 경우 혈액 수혈이 쉽지 않아 숨지거나 위독한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적십자사 혈액원 15곳, 5곳의 직영 공급소와 30곳의 의료기관 공급소가 있습니다. 도내에는 춘천의 강원 혈액원이, 삼척과 속초 의료원의 의료기관 혈액 공급소가 있을 뿐 원주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혈액원이나 혈액 공급소가 있는 곳보다 최소 2시간 이상 수혈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설치 건의안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에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공공의료원이 의료기관 혈액 공급소를 운영하는 방안인데 인력과 장비, 운영비 등이 관건입니다. 허가 돼서 의료기관에서 이제 신청하고 이제 뭐 신청 서류나 이제 현지 실사 나와서 이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이제 허가하는 제도로 법에는 일단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데 필수적인 혈액 수혈. 원주에도 혈액 공급소 설치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도심 숲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정작 이미 심어놓은 가로수조차 생육 환경이 불량해서 재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검은색을 띠는 도심의 한 인도. 가로수가 있던 자리에 줄지어 풀들만 잔뜩 심어져 있고 남아있는 나무들도 수세가 약해져 잎도 제대로 달리지 않았습니다. 인도를 아스팔트로 덮은 것이 가로수의 생육을 저해하고 있는 겁니다. 좁은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다 보니 전체를 포장하게 됐고 이 때문에 가로수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스팔트가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고 뿌리의 호흡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아스팔트는 석유화합물의 마지막 찌꺼기로서 석유화합물에서 나오는 독성들이 지속적으로 토양으로 침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 무게에 의해서 뿌리가 호흡을 못해서 나무들이 모두 고사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다른 가로수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물을 공급하는 식수대 공간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가로수를 도로에 바짝 붙여 심다 보니 뿌리를 뻗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불투수 보도블럭을 사용해 아스팔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수수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써도 몇 년 지나면 이제 그 공급이 다 막혀서 이게 불투수가 되거든요. 고압선 보호를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가지치기가 이루어져 푸르름을 잃은 가로수들도 허다합니다. 원주 지역 가로수는 모두 2만 9천여 그루. 불량한 생육 환경이 방치되면서 공기 정화 등 가로수 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장애인 교사 채용 실적이 전무하다는 보도를 지난주에 해드렸는데요. 왜 그런지 실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23살 손윤아 씨. 2016년 교대에 입학해 올해 임용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손 씨는 고향인 강원도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고향이 강원도다 보니까 약간 강원도에 대한 부담 그런 거를 느끼지 않다 보니까 집도 강원도고 그래서 강원도를 치는 것. 하지만 손 씨처럼 강원도에 머물겠다는 장애인 교사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 초등학교에서 장애인 교사가 채용된 실적은 전무합니다. 채용 실적도 전무하지만 응시 인원도 2017년과 2018년 한 명씩에 불과합니다. 초등교사를 준비 중인 또 다른 대학생은 고향인 강원도가 아닌 다른 대도시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강원도는 작은 학교가 많아서 업무가 큰 학교에 비해서는 많다고 들어서 가려고 합니다. 장애인 교사를 위한 인프라와 각종 문화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강원도보다 대도시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보조인력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지만 올해 지원 대상 장애인 교원은 두 명이 전부입니다. 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선생님들께서 지원하시는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교육대와 사범대를 다니는 장애인은 전국을 따져도 100명가량에 불과합니다. 이들 인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장애인에 맞는 새로운 교사 채용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교육당국의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최근 6년간 강원도 분만기관 4곳 가운데 한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소재지별 분만 심사 실적에 따르면 2013년 31곳이던 강원도의 분만기관은 지난해 23곳으로 줄어들어 감소율이 25.8%에 달했습니다. 이는 62.5%를 기록한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감소율입니다. 올해 초를 기준으로 강원도에는 원주 등 7개 시를 제외하고 횡성, 영월, 평창 등 11개 군 지역에는 분만 가능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최근 서울과 전주 등에서 119 구급차 도난이 잇따르자 횡성 소방차가 구급차에 도난 방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소방서가 보유한 119 구급차 9대 가운데 7대의 도난 방지 시설이 설치됐고 나머지 2대는 장비가 오래돼 교체할 예정입니다. 구급차 도난 방지 시설은 119 구급대원이 원격으로 구급 차량의 잠금 장치를 열거나 풀 수 있는 장치입니다. 사회복지기관들의 복지 대상 가정 방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방문 스티커가 제작됩니다. 영월구는 각 읍면사무소와 보건소, 돌봄사회서비스센터 등 22개의 사회복지기관에 중복되는 가정 방문을 막기 위해 기관별로 스티커를 제작해 방문 가정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의 이름과 방문 날짜, 간략한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복지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조 4,700억 원 상당의 2차 추경 예산안과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대한 조례안, 의원 발의 안건 등 23건을 상정해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정례회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고 부서별 추경 예산을 비롯해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물놀이 안전시설에 대한 정비가 실시됩니다. 원주시는 오늘부터 관내 물놀이 관리 지역 18곳을 돌며 인명 구조함과 구명환, 부표 등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달 말까지 구입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42명 정도의 안전요원을 선발해 다음 달 1일부터 위험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며
지난해 안전 명소로 지정된 간현 관광지 내에는 10여 명의 안전 요원을 추가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횡성 지역의 일반 음식점 영업주들에게 위생 교육이 실시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횡성군 지부는 지역의 음식점 영업주 800여 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과 식중독 예방관리, 손님 맞이 친절도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음식점 영업주들은 해마다 관련 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올해 신규 직원 19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선발 분야와 인원은 일반 공채 등 정규직 신임이 8명, 계약직 1명, 청년 인턴이 10명입니다. 모집 분야는 재무회계와 인사행정, 광해조사보건 등이며 오는 21일까지 지원서를 받아 서류 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다음 달 24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원주 뮤지엄 산에서 관람객들에게 작품 등을 설명하는 도슨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건축과 전시, 소장품, 한국의 근현대 미술사와 관련된 도슨트 실무 교육을 큐레이터와 스피치 강사 등이 진행합니다. 뮤지엄 산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시민 도슨트를 양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9,500여 명이 도슨트 해설 관람을 이용했습니다. 도내 모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답안지가 아무런 사유 없이 수정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모 고등학교 3학년 중간고사의 국어와 영어 서술형 문제의 일부 답안에서 정답을 오답으로 고친 흔적이 채점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